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클래스 카드 할때뭐 어떤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되는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단어는 항상 3개입니다. 단어가 하나면 좋겠는데. 단어가 있고요. 단어 영역이 있고요. 영역풀이 속 단어가 있어요. 원래 얘는 없었는데 애들이 하도 힘들어해서 뭐 이건 그냥 알 거예요. 그다음에 얘는 말 그대로 anniversary. Anniversary. anniversary의 뜻은 배웠을 테니까 그 1년마다 돌아오는 기념일이죠. 그러니까 뭐 기념일이니까 뭐 celebrate라는 단어라든지 뭐 이벤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영역풀이에 들어 있어요. Anniversary. Okay. The date each year on which an event happened. 이벤트가 있네요. In a past year. 뭐, 뜻은 뭐, 날짜입니다, 날짜. 날짜는 날짜인데, 매년마다 돌아오는 날짜래요. 그래서, 뭐 어떤 사건이, 어떤 행사가 발생했던, 언제, 지난해 어떤 행사가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던 어떤, 매년마다 돌아오는 날짜를 보고, Anniversary. 라고 합니다. 영영풀이만 보고도 단어를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얘는 뭐 오페라 이런 단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Aria. 오케이, 뭐 오페라는 없네요. Solo voice, song for solo voice. 그러니까 뭐 독창을 위한 어떤 노래란 얘기네요. Century는 뜻이 뭐니까 100년이니까 100 years 뭐 이런 게 있어요. Century. Century. Dawn의 뜻은 새벽이니까 between the night and the morning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Dawn. The time of day when the sun begins to rise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하루 중에 어떤 때랍니다. 어떤 때?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때를 새벽이라고 얘기하네요. Dawn. 그래서 영영풀이도 하셔야 되고요. 세 가지 테스트까지 뭐 시간은 많고요. 100점 정도, 100점 목표로 학습해, 테스트까지 100점 정도 할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단어는 스피킹까지 해주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여기 세트가 단어였고요. 문장 세트는 목표는, 오케이. Listen, speak one. 이고요. 오케이, okay. Please hurry up. It's already six. 이렇게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Liz, hurry up. It's already 6 o'clock. 그랬더니 리즈가 Oh, we are going to be late to the concert.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For the concert. Yeah, for the concert. 아, be late for죠. Oh, we're going to be late for the concert. 뭐 be late for 수고하셔야 되겠고요. 그랬더니 아빠가 아 친구군요. 자, 이거 제안하는 표현입니다. Why don't we take the subway? 이러겠죠. Why don't we take the subway? 그 다음에 the subway would be faster than the bus at this time of the day.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네요. Why don't we take the subway? The 그래서 subway will be faster than the bus at this time of day. Why don't we 동사 원형에서 제안하기 표현 아셔야 되겠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쭉 문장 한글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끊어읽기 표시해 뒀으니까요. 맞습니까? The subway will be faster than the bus.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은 서술형 문제에서 알아두셔야 되니까 at this time of day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하루 중 이때 할때 at 전치사 s고요. 뭐 한다면 문장 카드는 되도록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교재는 참 구했나요? 오케이. 뭐 들고 혹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저기 위에다 일단 놔두 이름 써갖고 네임펜 있어요 혹시? 없어요? 뭐 무거우면 여기 놔두고 가도 돼. 진행할까요?
자, 그래서 중간고사 주요 문법 중에 하나, 수동태. 그래서 5형식의 수동태 1이니까 까지만 다룬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형태는 지금 능동태 얘기합니다. 이거였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I call my dog Choco.' 얘가 5형식임을 증명합니다. 'So my dog is Choco.' 됐습니까? 내가 부르는데 내 개를 초코라고 부른다. 'So my dog is Choco.'가 이 문장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5형식 안에 들어가고, 5-1은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 됐습니까? 자, 이걸 좀 이따 수동태로 어떻게 바꾸는가. 수동태란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 대표적인 형태는 make a 어떤 상태. 오케이. 뭐 keep a 어떤 상태 이런 것도 있고요. 많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그래서 뭐 she made me happy 해놓고 5형식을 뭐 증명하라 그러면 얘 쳐다봤으니까 so I was happy.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행복했다. 맞죠? 오케이. 그래서 끊어읽기 이렇게 하면 여기 이 부분에 있는 것이 동사 뒤에 있는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들이 목적어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형태는 뭐 want a,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오케이. 그래서 뭐 간단하게 they asked me to do it. 그래서 그들이 요청했다. whom에 대한 대답이니까 목적어고,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목적격 보호죠. 무엇을, 그들이 나에게 그것을 하라고 요청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I call my dog Choco면 수동태로 바꾸면 누가, 우리말로 하면 나의 개가 불린다. 뭐라고? 나에 의해서니까 수동태 만들면 my dog is called Choco by me. 이렇게 된단 말이죠. Choco is called.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했어요. 그 다음에 얘 수동태 하면 그렇죠. I was made happy. 나는 행복하게 되어졌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시제 받고 주어는 목적어니까 I okay. 그래서 나는 저 질문을 받았었다 일 수도 있고 요청 받았었다 일 수도 있고, 내가 요청 받았다 했으니까 무엇을 누구로부터가 오면 되니까 I was asked to do it by them. 이렇게 하면 된다.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여기에 5형식의 수동태 중에서 1번은 목적격 보호가, 목적격 보호가 그대로 그냥 오면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목적격 보호가 그대로 오면 되고, 5-2에서는 이제 to do가 아니고 동사 원형인데, 그러니까 동사 원형 앞에다가 수동태 하면서 to를 붙여야 되는 그런 것들, 뭐 53의 b하고 53의 c, 사역 동사, 지각 동사의 수동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읽고 또 해 볼까요? 1번 doing. 오케이. 뜻은 뭐고? 오케이. 요거 하는 게 만들어준대죠. 훔. 또. 그래서 5-. 5-1. 얘가 뜻이 뭐죠? 건강하게입니까? 건강한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씨예요? healthy. 그렇죠. 우리 말로는 요가하는 것이 우리, 자 이것도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간다 했어. 우리 말 해석은 요가하는 것이 만들어준다 우리를 건강하게야. 근데 얘 뜻은 건강하게가 아니야. 그 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습니다.
이번 시험 범위 안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이 자리에 형용사 와야 되는지 부사 와야 되는지 됐습니까? 이 자리에 healthily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happily가 있는 것처럼 happily의 뜻은 행복하게지 healthily의 뜻은 건강하게야. 우리말 해석은 또 요가하는 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니까 이거 쓰면 안 되고 이거 써야만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된다고. 왜? 5-2니까 요가하는 것이 우리를 어찌 만들어줍니까? 우리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줍니까? 태로 만들어준다니까 여긴 형용사 올 자리라고요. 그래서 5-2고 so we are healthy because of doing yoga. 그렇습니까? 요가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건강해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형식부터 보겠습니다. We call an elevator a lift in England의 뜻은 자, 주어동사부터 먼저 해석을 처리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른답니다. 뭘 부른답니까? 엘리베이터를 뭐라고? 리프트라고. 어느 동네에서? 영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식 영어로는 엘리베이터인데 똑같은 물건을 보고 영국식 영어로는 리프트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5-1이죠. 명사, 목적어, 목적격 부호, 명사. So an elevator is a lift in England죠. 엘리베이터는 리프트다. 영국에서는. 이 성립하죠. 그 다음에 he told me to stay longer는 생긴 게 딱 봐도 5-3의 A죠. 해석은 그가 말했죠. 누구한테? 나한테 내가 어떤 행동하라고. 도울에 머물러 달라고. 그는 나에게 도울 좀 더 있지 그래 라고 말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이 파트는 어쩔 수 없이 얘를 좀 불러서 해야 되겠다. 오케이. 응? 왜 안 작아지지? 자, 그럼 doing yoga makes us healthy의 수동태 버전은? 만 보고 이게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만들어지냐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만들어준다라는 사형식 문장이 아니었고 누가 어떤 상태로 되도록 해준다니까 우리가 되어진다. 어떤 상태? 건강한 상태. 뭐 함으로써? 요가를 함으로써. 됐습니까? 시제가 현재니까 위랑 어울리는 현재 시제 비동사는 R가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We are made healthy by doing yoga. 그 다음에 we call an elevator a lift in England의 수동태 버전은 A lift is called an elevator in England by them. 그래서 해석하면 리프트가 what? 뭐라고? 어느 동네에서? 그들에 의해서. 여기 그들은 누구?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told me to stay longer. 수동태 버전은 오케이. 그래, 내가 뭐 했다? 오케이. 무슨 얘기 들었는데?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두 개 틀렸습니다. 자, 이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내가 들었대죠. 야, 내가 들었어.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를 넣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들었는지 넣으면 딱 좋겠죠. 무슨 얘기 들었는데? 도울에 있으라는 것을 들었잖아. 그러니까 to stay longer. 그 다음에 됐습니까? 오케이. 자, 얘는 맞았을까 틀렸을까? 자, 내가 이런 얘기 했어. 분명히. 자, 수동태는 능동태의 무슨 어가 주어 된다고요? 네, 그러면 다 써보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뭐야? 얘는 뭔데?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거.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가 지금 목적격 보호를 지금 하니까 넌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 문장의 뜻은 영국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리프트라고 부른다는 얘긴데, 이 문장을 해석하면 리프트가 엘리베이터라고 불린대. 어느 나라에서는, 영국에서는. 그럼 영국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이런다는 얘기잖아, 이거. 영국 사람들은 리프트 이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 분명히 얘기해서 목적격, 자, 이거 보면은 이것도 와시고 이것도 와시기 때문에 이거를 주어로 삼는 애들이 많다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되겠다? 엘리베이터가 리프트라고 불린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n elevator is called a lift in England by 영국 사람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야지 이 문장에 담고 있는 뜻이 영국에서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라고 부르면 안 되고 리프트라고 불러야 되겠구나. 영국에 가갖고 놀러 갔어. 어? 또 내가 지금 2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리 영국 사람들한테 Where is an elevator? 이렇게 물어봤자, 쟤 뭐래? 이럴 수도 있다고. 물론 뭐 요즘은 알아듣겠지만. 됐습니까? Where is a lift? 이렇게 물어봐야지 엘리베이터가 있는 위치를 알려준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 지금이 수동태인데, 얘를 능동태로 바꾸랍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he was elected class president by us, 의 뜻은? 예, 예. 우리의 선출. 그가 선출됐다. What? 행위자. 됐습니까? 그가 선출됐다. What? 뭐로? 반장으로 우리들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일단 뭐 문장부터 분석합시다. 2번 the bottle was found empty by me. 의 뜻은? 그렇죠. 이제 적응됐네. 됐습니까? 병이 발견됐습니다. 빈 채로. 나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was asked to close the door by her. 누가다? 대답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해석 다시. 대답했다? 문 닫는 것을 그녀에 의해? 자, 내가 ask의, 야, 이제 중학생들 제발 ask의 뜻을 이런 뜻으로만 알지 마라. 무슨 뜻도 있다? 하다란 뜻도 있다고요. 응? 그러면 지금 그녀에 의해서 문 닫으라는 것을 그가 그렇죠. 그는 요청받았다. 문 닫으라는 것을 그녀에 의해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능동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He was elected class president by us는 we elect야 elected야 we elected him class president. 그래서 얘는 5-1 So, he was a class president.
됐습니까?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bottle was found empty by me 예, 능동태 버전은 I found it I found the bottle empty 그래서 얘는 5-2 Okay, so the bottle was empty. Empty의 뜻이 뭐예요? 텅 빈. 반대말은 full 또는 filled.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잖아. 그러니까 어떤을 어떻다 할 때 쓰는 건 be도로 쓰면 돼. 근데 시제가 뭐니까? 과거니까. 됐습니까? 내가 자 여기에 find도 얘기했었어. find의 뜻을 제발 뭐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마라. 찾다 라는 뜻도 물론 있지만 find a 지금 사용된 형태가 find a 어떤일 때는 그렇죠 깨닫다라는 뜻이라 했죠. 알아차리다. 나는 그 병이 비어 있음을 알아차렸어.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억지로 해석하면 그 병이 알아차려졌다 어떤 상태임이 비어있는 상태임이 나에 의해서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참 그리고 이거 이런 단어도 존재는 해. 원형은 뭐겠어? found겠지. found가 3단변실에 found founded founded 이렇게 하는데 found의 뜻은 설립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설립하다. 그러니까 뭐 문장 속에서 found를 만났으면 설립하다 라는 동사의 원형일 수도 있고 아니면 find의 과거형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으로 사용됐는지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마치 left처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He was asked to close the door by her 에 지금은 수동태죠 그가 요청받았다 문 닫으라는 것을 그제에 의해서를 능동태로 바꾸면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He asked, She asked him 누가 다 그렇죠? A 나왔고 to do 전형적인 5-3의 A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뭐 했다? 오케이, 요청받은 사람 그에게 그 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문 닫으라 는 것을 그래서 to 부정사의 명형부 하면 명사적 어법으로써 목적격 보호를 하고 있다 보호할 수 있는 재료 두 가지는 뭐라고요? 보호는 뭐가 뭐 되거나 뭐가 뭐 되는 그 녀석을 보고 보호를 안 되는데 것이다 되거나 어떠니 어떻다 된다 했죠. 그러면 것을 보고 다 명사라 그러죠. 그 다음에 어떤을 보고 형용사라 그랬죠. 그래서 보호라는 역할을 맡길 수 있는 재료는 형용사 보호하고 명사 보호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뭔가 틀린 데가 있으니까 바르게 고쳐서 오케이 잠시만요
오케이. 자, 그러면 바로 이곳에서 읽어보겠습니다. 3번에 1번은 The boy thought The boy just thought to be very diligent. 의 뜻은? 일단 누가다부터 처리합시다. 그렇죠. 그 남자아이가 인식되어진다 이거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이 왔죠. 그 남자아이가 여겨진다. what? 매우 부지런한 것으로. 됐습니까? 그 남자아이 매우 부지런하다고들 사람들이 야 쟤 되게 부지런해 라고들 말하고 다니는 거야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내를 뭐 하고 싶냐? By me를 했어요. By me 하는 이유는 알죠. The boy thought to be very diligent by me. 자,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 남자아이가 여겨진다 매우 부지런하게죠. Diligent의 뜻은 부지런하니고요. Diligently의 뜻이 부지런하게야. 그러니까 의미만 가지고 따지면 Diligently가 오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고요. 왜냐 왜인지는 좀 이따가 뭐 해볼 거냐면 얘 썼으니까 그거 하고 나서 so 어쩌고 저쩌고 할 거야. 그럼 그거 해보면 당연히 여기 Diligent가 와야지 Diligently가 오면 안 되는 거나 라는 게 증명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바로 이곳에서 읽어볼까요? 얘는 어디가 틀렸는지 잘 모르겠나요? 오케이. 일단 그럼 무슨 소리 하는지 보자. 일단 누가다? 그렇죠. 난 들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들었는지 하면 되겠죠. 무슨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컴퓨터 끄라는 거 얘기 들었겠죠. 그쵸? 지금 보니까 컴퓨터 끄다를 들었잖아. 그쵸? 그러니까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The computer by him. 이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들었습니다. 야 무슨 얘기 들었는데 To turn up the computer 하라는 것을 그 남자에 의해서 By him이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am lawyer by her. I am expected to be a lawyer by her. 의 뜻은 그렇죠. 나는 기대받는다. 됐습니까? 변호사 될 것을 그녀에 의해. 됐습니까? 자 그러면 by가 다 있도록 만들어 뒀으니까 The boy just thought to be very diligent by me 를 I로 시작하면 그 다음 뭐라고? I think the boy I think the boy to be very diligent.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5-3의 A죠. think A to do도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so which is very diligent. 오, 생각보다 빨리 적응하는데. 됐습니까? 내가 그 남자애를 매우 부지런하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is diligently. 자, 얘 간단하게 다 바꿔서 하면
일단 he is very diligent인데 자 여기에 diligently가 못 오는 이유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만약에 나는 그 남자아이가 매우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표현이며 I think the boy to be very happy겠지 그러니까 so the boy is very happy겠지 이 자리에 happily가 있으면 돼 안 돼 the boy is happily 자 그 남자아이가 행복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he is happy야 he is happily야 그쵸 he is happy지 그러니까 그 남자아이가 부지런하다는 표현도 이 자리에 diligently가 오면 안 된 형용사가 와야 될 자리지 부사가 오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diligently가 오면 안 되는 거라고요 he is happily I am happily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happy가 형용사고 diligent도 형용사고 happily는 부사고 부사는 부사 가야 될 자리가 있고 형용사는 형용사 가야 될 자리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해석만 가지고 그러니까 중2쯤 되면 이제 중1 때는 뭐만 해도 충분했었냐 해석 가지고 문법 이런 뜻이니까 이런 단어를 써야 돼 아, 됐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안 될 때가 슬슬 오기 시작해 그녀는 행복하게 보인다 She looks happy 그녀가 행복하게 노래한다 She sings happily 그녀가 행복하게 보인다 그녀가 행복하게 노래한다 원래 행복하게 라는 뜻을 가진 애는 누구야 얘야 그럼 그녀가 행복하게 보인다도 이것도 She looks happily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녀가 행복하게 보인다라는 말은 잘 생각해보면 어떤 여자애가 행복해 보이길래 내가 가갖고 물어봤어 뭐라고 물어봤냐?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Are you happy라고 물어봐 Are you happily라고 물어봐 Are you happy라고 묻겠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she가 이렇게 대답해 이렇게 했어 그렇죠? 그러면 다시 이 문장으로 돌아가서 얘를 지우고 나서 뭘 써도 상관없어 행복해 보이길래 내가 갖고 너 행복하냐고 물어봤더니 나 행복하다 그랬어 그러면 she looks happy가 아니고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she is happy라고 해도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she looks happy랑 she is happy는 거의 같은 뜻을 전달하는 거라고 말이야 행복하게 보인다라고 해서 행복하는 happy고 행복하게는 happy니까 그녀가 행복하게 보인답시고 she looks happy 하면 그땐 틀린다고 왜 she is happy랑 she looks happy는 뜻이 요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는 표현이란 말이야 하지만 이건 내가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 만약에 이 사람이 직업적인 가수라 치자 그렇죠? 직업 가수야 댄스 가수야 근데 오늘 남자친구한테 차였어 그럼 그녀 she is sad지 그녀의 실제 상태는 sad지만 내가 무대 위에 올라가서는 어찌 노래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하는 일은 그녀의 상태랑은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야 명사의 상태가 아니고 얘는 뭐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해서 어찌하다를 만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자리에 필요한 건 어찌시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 설명만 가지고 100%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좀 더 합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참 덜 했지? 그 다음에 I was told to turn off the computer by him 을 능동태 지금은 내가 들었었던데 바꾸면 he 시제 확인 저 자꾸 목적 빼먹고 있죠 to turn off the computer he told me 그가 나한테 말했어 what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id he tell you? What did he tell you? What에 대한 대답이란 말은 얘가 명사란 얘기고 명사는 무슨 할 수 있다? 목적어도 할 수 있고 주어도 할 수 있지만 보어도 할 수 있는데 He가 하는 행동이다? Me가 하는 행동이다? Me가 하는 행동이죠 Me가 이 문장 속에서 무슨 어다? 목적어다 그래서 얘를 보고 주격 보호라고 안 부르고 목적격 보호라고 부른다 만약에
내가 그의 말을 들었으면 So I turned off the computer라는 문장이 들어있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m expected to be a lawyer by her를 능동사로 바꾸면 요렇게 해야 되겠죠. 한 군데 틀린데 보입니까? 그렇죠. 뭐 She expects me. 그래서 5 다시 그렇죠. 누가다? She expects다. Whom 목적어. What 목적어 부호. 근데 목적어 부호가 동사에다 to를 붙여놨으니까 됐습니까? 5, 3에 A죠. Expect A to do. A가 뭐뭐 하기를 기대한다. 그녀는 내가 변호사 되기를 기대한다. 나는 기대받는다. 변호사 되는 것을 그대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그대로 똑같이 있다는 게 수동태 중에서 5-3에 1고 그렇고 그대로 쓰고 5-3에 2도 그냥 해피 그대로 쓰면 되고 5-3에 A to do 있는 거 그대로 to do 갖다 쓰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무엇을 또는 어떤 이라는 질문에 대한 자리에다가 딸개가 불린다. What? 초코 by me.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누가? 누구에 의해서 무엇을 차를 세척해 달라는 것을 뭐 받았다? 부탁받았다. 시제는 과거죠. 뭐 끊을 때부터 다 표시합시다. 그 다음 계속해서 대니엘은 선생님으로부터 열심히 공부하는 말을 들었다. 누가? 대니엘이 행위자 그의 선생님에 의하여 무엇을 열심히 공부하라는 것을 뭐했다? 들었다. 시제는 마찬가지 과거네요. 오케이. 누가? 그는 행위자 그의 아내에 의하여 무엇을 운전하라는 것을 충고했다. 충고당했다. 충고당했다. 시제는 마찬가지 다 재미없게 다가오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씩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누가다? 뭐도 에스티 I was asked 내가 요청받았다 to wash the car 차를 씻어달라는 것을 누구에게? by dad 그러면 dad Dad asked me to wash the car. 아빠가 요청했다. Whom? Me? What? To wash the car. 차 세차라는 것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니엘 선생님한테 열심히 공부하라고 얘기 들었대요. 누가다? 대니엘 was told to study hard by his teacher. His teacher. 오케이, okay, 컨트롤 C, 컨트롤 V. 됐습니까? To study hard. 오케이, okay, 선생님이 말했다. 대니엘에게 열심히 공부하라 는 것을. 됐습니까? 근데 대니엘이 말을 안 들어먹어. 그쵸? 대니엘 이름 새끼가 말을 생전 안 들어먹는 애야. 그쵸? 그럼 이제 말로 안 되니까 다니엘에게 시켜야 되겠네. 그치? 그러면 뭐 시키다란 의미로써 이거나 아니면 이거 정도 쓰면 되겠죠. 얘는 내버려두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상하고요. 그래서 이거 했다. His teacher Daniel study hard 이렇게 되겠고 이때는 뭐로 바뀐다? 5-3에 B로 바뀌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아내에 의하여 조심히 운전하라는 것을 충고받았다. He
He was advised to drive carefully by his wife, Nika. His wife. To drive carefully. Control C, Control V. Control C, Control V가 뭔지는 알죠? 자, 여기는 왜 carefully 못 올까? 왜 carefully가 와야 될까? 얘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얘를 꾸며주고 있네? 그쵸? 얘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그럼 어떤 하다예요? 어찌 하다예요? 그쵸? 어찌 하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는 carefully 오면 안 된다고. 됐습니까? 부사가 와야 될 자리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능동태에서 사역동사나 지각동사, 사역동사도 있고 지각동사도 있지만 사역형용사나 지각형용사는 없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서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래서 완성시키면 entered 맞아요? 그러면 엔터? 아, 엔터. 엔터. Kelly was seen enter her room. 해석은 좀 이따 하고 그 다음에 추가 설명할 거 좀 이따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더 by the man. The bellboy was made carry the suitcase by the man. 해석도 되죠? 해석도 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the bird. 더 bird was heard sing a beautiful song by me.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세 개 틀렸습니다. 뭐 일단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 이거는. 켈리가 이 행동을 당했다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그렇죠. 목격당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켈리가 목격당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켈리가 목격당했어? 뭐 켈리가 그녀의 방에 들어가는 게 목격당했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켈리가 목격당했다 그녀의 방에 들어가 해야 됩니까? 들어가는 것을 해야 됩니까? 오케이. 예. 지각동사죠? 아니라 했습니다. 내가. 그렇죠. seen의 출신은 see so seen이고요. 선생님이 자꾸 세 번째 녀석을 보고 뭐라 그래요? 오케이. 그 말은 형용사란 얘기야 얘는. 형용사. 그렇죠? 얘들 둘은 뭐라고 얼마든지 부를 수 있어. 오형식으로 만약에 얘를 가지고 오형식 했다면 그때는 얘들 보고 뭐라고 부른다? 지각 동사라고 부른단 말이야. 됐습니까? 근데 얘들은 무슨 태 만들 때 쓸 수 있는 형태들이야? 능동태 만들 때 쓰는 애들이죠. 얘는 수동태 만들 때 쓰는 애죠. 그럼 얘는 동사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켈리가 목격당했다 그녀의 방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라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켈리 was seen to enter her room by me. 됐습니까? 오케이. 켈리가 방 안에 들어가는 걸 목격한 사람은 누구란 말이야? 나란 말이지. 됐습니까? by me는 왜 하는지 알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러면 the bellboy was made가 bellboy가 뚝딱뚝딱 조립돼서 만들어졌다는 표현이 아니죠. 왜냐하면 얘는 사형식 표현이 아니, 능동태의 사형식이 아니고 오형식이기 때문에. 오형식에서 이 녀석이 품고 있는 뜻은
5형식에서 능동태 make가 갖고 있는 뜻은 뭐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까지 뜻이 벨보이가 지시받았다는 얘기죠. 그쵸? 무엇을? 서류 가방을 옮기라 지시받았습니까? 는 것을 지시받았습니까? The bellboy was made to carry the suitcase. 지시한 사람은 그 남자에 의해서 벨보이가 가방 좀 옮겨주시게나 라는 요청을 받았다. 남자에 의해서. 그 다음에 새가 뭐 했답니까? 새가 들었대죠. 그렇죠? 새가 들었대죠. 그렇죠. 아닙니다. 새가 하는 행동이 소리로서 들려졌단 말이야. 그러면 얘 지각동사라고, 얘 사역동사라고 할 수가 없죠. 사역형용사 없다며. B 뒤에 PP 형태로 왔으면 얘 어떤 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의 권한을 잃었냐면 사역동사라는 권한을 잃었단 말이야. 난 사역동사니까 특별 취급해줘 이랬단 말이야. 능동태일 때. 그래서 이 뒤에 내 뒤에 목적어가 하러 나올 텐데 얘가 하는 행동을 동사 원형 시제랑 아무 관계 없어. 응? 내가 과거에 시켰던 뭐 미래에 시킬 거든 다 상관없이 그냥 동사 원형으로 시켰다 형태로 해달라고 주장했단 말이야. 능동태일 때. 근데 수동태 되니까 이제 아 너 그때 동사랍시고 너 그때 그랬지. 투가 나타나서 막 얘기하겠지. 투가 나타나갖고 메이크 쳐다보면서 야 너 능동태일 때 네가 뭐 특별 대우 해달라네. 네가 뭐 사역동사라고 특별 대답해달라, 특별 대우해달라면서 나보고 꺼지라며. 근데 너 이제 사역동사 아니네? 너 이제 지각동사 아니네? 다시 나타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새가 하는 행동이 들렸어. 뭐 하는 것? 아름다운 노래 부르는 것이 나에 의해서. 그러니까 새가 하는 행동이 들린 거고 들은 사람은 나란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좀 이따 뭘 물어볼 거냐 하면 사실은 지금 답이 하나만 가능한 것처럼 너무 지저분하게 썼다. 정리해서 다시 쓸게. 여전히 지저분한가? 됐습니까? 좀 이따가 뭔 얘기 할 거냐면 이 자리에 to enter 썼고 이 자리에 to carry 썼고 이 자리에 to sing 썼는데 사실은 다른 형태도 가능한 표현이 있죠. 동사가 내가 이제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건 동사가 어떤 형태가 올바르게 이 자리에 있느냐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됐습니까? 이 중에 몇 개만 다른 형태 enter가 다른 형태 될 수 있고 뭐 캐리가 다른 형태 될 수 있고 싱이 다른 형태 될 수 있는데 이 중에 다는 아닌 것 같고 몇 개만 다른 형태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거부터 해보겠습니다. By me 있고 By the man 있고 By me 있으니까 Kelly was seen to enter her room by me. 켈리가 목격됐습니다. 그녀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나에 의해서를 태를 바꿔서 능동태로 표현하면 능동태로 바꾸면 by me, by the man, by me 있으니까 I saw... 맞습니까? 오케이 틀렸죠. 에? 그러니까 얘는 오다시 됐습니까? 오케이 I saw Kelly enter the room. 나는 켈리가 방에 들어가 보았다. 그러면 방에 들어가고 있는 중인 켈리를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그러면 이 자리에 뭐도 된다? 엔터링도 되는데 아유 귀찮게 막 그냥 안 놔두고 자꾸 이릅니다. 오케이. 여기 뭐가 생략됐냐 하면 I saw Kelly who was entering the room. 이거 뭐죠? 의문사입니까? 관계사입니까? 오케이. 무슨 격입니까? 주격이죠. 생략할 수 없는데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무슨 동사가 있는 경우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다는 거 어디선가 배웠죠. 그리고 얘는 우리가 해석은 들어가는 것이라고 해도 되지만 우리는 안 그러기로 했어. 그 말은 얘가 동명사다 현재분사다. 동명사면 명사하면 것이네. 현재분사라고. 됐습니까? 들어가고 있는 중인 켈리를 볼 수도 있겠죠. 들어가 는 것,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bellboy was made to carry the suitcase by the man. 네, 능동태 버전은 man made the bellboy carry the suitcase. 남자가 시켰다. 뭐 이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형태가 이렇게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얘를 딱 보는 순간 얘를 되돌아가서 아 그거구나라는 느낌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5-3의 B 사역 동사죠. 됐습니까? 그 남자는 bellboy에게 suitcase 뭐 서류 가방 같은 거죠. 옮기라 지시 아, 옮기라고 시켰다. 벨보이에게 시켰다. 그러면 옮기는 중인데 시킵니까? 옮기는 중인 벨보이에게 시킵니까? 야, 이거 옮겨라고 시킵니까? 그래서 얘는 뭐가 안 된다? 얘는 이 형태가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bird was heard to sing a beautiful song by me 를 태변환하면 I heard the bird sing a beautiful song. 나는 들었다. 그 새가 아름다운 노래 부르 됐습니까? 그러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중인 새의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얘는 5-3의 C였고 그래서 I heard the bird which was singing a beautiful song. 는 중인 이렇게 썼을 경우에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중인 새 소리를 들었다 하기로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내가 그 얘기 했죠. 그래서 지금 셋 다 2 뒤에 동사 원형인데 또 다른 게 가능한 것은 몇 번 몇 번이고 1번과 3번이고 그래서 엔터링 되고 싱잉이 된다. 됐습니까? 얘는 안 돼요. 됐습니까? 뭐 막 옮기고 있는 중인데 막 시키면 하다가도 하기 싫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다음 문장을 이번엔 수동태로 바꿔라. 일단 능동태 문장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누가다? The crocodile watched what? The deer drink water. 해석하면 악어가 지켜봤죠. 누가 뭐한 물맛이 지켜봤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mom made Tom brush the baby's hair. 엄마가 시켰네요. 탐한테 아기의 머리카락을 빗겨주라고. 야 머리카락 좀 빗겨줘라 라고 시켰다. 오케이. 그 다음에 he felt the ground shake. 그가 느꼈죠. 누가 뭐한 땅이 흔들리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5-3의 C고 그 말은 마시는 중인 사슴을 지켜볼 수도 있나요? 네. 그렇죠. 이것도 된다. 그 다음에 Mom made Tom brush the baby's hair는 5-3의 B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빗기고 있는 중인 탐에게 시킬 수 있습니까? 피키고 있는 중인데 시키면 짜증내면서 하던 일을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얘는 이 형태. 그 다음에 얘는 뭐도 된다?
흔들리고 있는 중인 땅을 느낄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그는 땅이 느낄 수도 있고요. 흔들리고 있는 땅을 느꼈다도 가능하다. 그래서 얘는 5-3의 C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엔 능동태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다? 사슴이 관찰 당했다. 지켜봐짐 당했다. 또는 drinking water. By the crocodile. 됐습니까? 악어에 의해서 사슴이 물 마시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버전인 같은 경우에는 얘도 되고 드링킹도 된다고요. 마시는 중인 상태로 관찰되어졌다 도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Mom made Tom brush the baby's hair. 수동태로 바꾸면 Tom was made. Tom이 지시를 받았다. 무엇을? 아기 머리를 빗기라 는 것을. 그래서 얘는 이게 된다 했는데 아이고 뭐하냐. 얘는 브러싱 안 되는 이유는 누구한테 물어봐? 얘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felt the ground shake. 예, 수동태 버전은 해도 되고 to shake도 된다. 그렇죠. 됐습니까? 흔들리는 것이 인지되 느껴질 수도 있고요. 흔들리는 중인 상태로 인지되어 느껴질 수도 있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이번엔 수동태랑 오형식이라 했는데 동시에 같이 하는 거 특히 이런 문법 할 때 좋습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he 같이 he was watched to walk out of the building. 이 뜻은 그렇죠. 그가 목격되었다.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by her. 됐습니까? out of의 반대말이 뭔지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됐습니까? 생각해 두시고요. He was watched to walk out of the building by her. 그는 그녀에 의해서 건물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것이 목격되어졌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To the library by him. 됐습니까? 아이고 이거 빼먹었네. She was made to go to the library by him의 뜻은 지시받았다. 도서관으로 가는 것을 그 남자에 의해서 그녀는 그 남자에 의해 도서관에 가라고 지시받았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The boy The drums by us. 그 남자애가 하는 행동이 들려졌다. 어떤 행동 하는 것? 드럼 연주하는 것. 우리들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수동, 우리말에는 수동 표현이 다, 우리말은 수동이랑, 그리고 우리말법에서는 피동이라 그러는데요. 우리말엔 피동 표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영어 수동태 중에서는 해석이 되게 좀 어색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런 것들. 됐습니까? 자, by us, by, 뭐, by her, by him, by us 다 있으니까. 가보겠습니다. He was watched to walk out of the building by her는?
오케이. 내가 어디다가 표시할 것 같아? 여기다 표시할 것 같죠? ing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걸어 나오는 중인 그가 글을 볼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was made to go to the library by him. 그녀는 지시받았습니다. 도서관에 가라는 것을 그에 의해서는 능동태하면 오케이, 그가 뭐 했다? 시켰다. 누구한테 시켰는데? 그녀에게 도서관에 가라. 그러면 going 됩니까? 가고 있는 사람한테 가라고 시키면 하던 일도 안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boy was heard to play the drums by us 를 태태를 변환해서 능동태로 바꾸면 We heard the boy play the drums. 우리는 그 남자아이가 드럼 연주하, 들었다. 연주하는 중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그쵸. 그래서 playing도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뭔가 이상한 부분 찾아서 고치래요. 오케이. 그래서 더. 썬워드 워치드 하고 싶은 얘기 라이징? 하고 싶은 얘기가 뭔 것 같아? 동해바다 갔겠어요? 서해바다 갔었겠어요? 동해 갔겠지 당연히. 이런 거 하려면 동해를 가야지. 서해 가갖고 어떤 멍청이가 이런 거 하려고 서해를 가니, 그치? rise의 뜻은 올라가다, 위로 가다, go up의 뜻, rise는. 그러면 태양이 관찰됐대요. 그쵸? 지금 올라가 관찰됐다 이러고 있잖아. 그쵸? 위로 올라가는 것이 관찰됐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to rise 해야 되겠죠. 올라가는 중인 태양이 관찰될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두 개. 뭐만 안 돼? 동사 원형만 안 된다고. 그렇죠? 이대로 그냥 안 지나가겠죠. 뭐 할 것 같아요? By us. 됐습니까? The sun was watched to rise by us. The sun was watched rising by us. 두 가지 버전이 가능하죠. 능동태를 했을 때 5-3의 시 지각동사니까. 지각이라는 것은 뭔가를 느끼는 것. 다섯 가지 감각기관으로 뭔가를 받아들이는 건데 그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이는 게 뭐뭐 하고 있는 중인 걸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feel 할 수도 있고 smell 할 수도 있고 타고 있는 중인 빵 냄새를 smell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발음이 고쳐서 읽어달랍니다. 어쨌든 rise만 안되고 답은 두 개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얘가 능동태로 했을 때 지각동사이기 때문이다. 의미로 얘기하면 뭐뭐하는 것이 관찰될 수도 있고요. 뭐뭐하는 중인 상태가 관찰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I 스탑 투 스모크? 누구를 고칠까 그러면 답이 되는 부분은 어느 뭐를 뭐로 고칠까? 스모킹을 투 스모크로. 오케이. 그래서 내가 해석하면 그냥 지시 받았대죠? 담배 끊으라는 것을 누구에 의해서? 그 의사에 의해서 나는 지시 받았습니다. 담배 끊으라는 것을
그 의사에 의해서. 됐습니까? Okay. 그래서 smoke inhaled to smoke. 계속해서 he was seen help the workers by his boss. 의 뜻은? 아니, 일단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helping. 더 워커즈 바이 히즈 보스 이렇게 he was seen helping the workers by his boss. 오케이. 그러면 해석하면 누가 나부터 처리. 그렇죠. 그는 목격됐다. 그가 하는 행동이 타인에 의해서 관찰되어졌다. 일꾼들 도와주는 중인 상태로 목격됐다. 누구에 의해서? 그의 상사에 의해서.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한 개가 틀렸죠. 뭐가 틀렸을까요? 아, 헬핑이 아니고 to help 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헬핑을 to help로 고치면, 이렇게 고치면 여전히 한 개 틀렸죠. He was seen helping the workers by the boss.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고쳐도 여전히 한 개 고쳤단 말, 한 개 틀렸단 말은 얘도 맞고 얘도 맞다는 얘기 하는 거죠 지금. 담배 끊다. Stop smoking. 담배 끊는 것. 얘 뜻만 볼까? 끊다. Stop. 끊는 것. Stopping? To stop? 뭐. 하여튼. 자. 얘 형태를 왜 바꿉니까? 그렇지. 내가 지시를 받았다며. 담배 피우다, 스모크. 담배 피우는 것, 스모킹. 담배 피우는 것을 그만하다, 스탑 스모킹. 내가 필요한 의미는 담배 피우는 것을 그만하다가 아니고 그만하는 것을 지시 받았다며. 헬프가 라이즈가 이렇게 돼야 된다며. 그러면 스탑이 to stop 돼야 될 거 아닙니까? I was made. 난 지시 받았습니다. to stop smoking. 담배 피우는 것을 그만하라. 는 것을 지시 받았대요. 담배 끊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담배 끊으라. 담배 끊다. 그만하다. 그만하라. 는 것을 의사에 의해서 지시 받았다. 이렇게 하죠. 얘를 도대체 왜 건드립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y us 했고 by the doctor 했고 by his boss 있으니까 그래서 엄마야? 엉뚱한 거 여기요. The sun was watched to rise by us. 이 버전을 rising 버전 말고요. to rise 버전을 능동태로 바꾸겠습니다. we우리가 봤다. 그러면 누가 뭐뭐 하 봐야 되겠지. 오케이. 이번에는 rising 버전입니다. rising 버전을 능동태로 바꾸면 we watched the sun. 오케이. 아이고 뭐 이상하게 썼네. 떠오르고 있는 중인 태양을 볼 수도 있고 떠오르 볼 수도 있지만 떠오르는 것을 볼 수는 없어. 됐습니까? 얘가 수동태 됐을 때는 to rise나 rising이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린단 말이야. 어떨 때는 rise만 되고 아니 어떨 때는 rise하고 rising이 된다 그랬다가 어떨 때는 to rise하고 rising이 된대.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려 그러면 너무 어려워져. 됐습니까? 자, 보다 이런 건 누가 뭐를 한다라는 표현일 때는 누가 뭐뭐하는 것을 볼 수는 없어. 누가 뭐뭐하 보든지 뭐뭐하는 중인 사람을 보든지. 됐습니까? 근데 걔가 목격되었다 할 때는 누가 뭐뭐하는 것을 목격당하든지 뭐뭐하는 중인 사람이 목격당하든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야? I was made to stop smoking by the doctor. 에, 능동사 버전은 the doctor the doctor made me. 의사가 시켰다. 나에게 담배를 끊으라. 시켰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5-3의 B라고 능동태에서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was seen helping the workers by his boss. helping일 때의 버전은 his boss가 과거에 봤으니까 so 될 거고, 목격당한 사람은 이제 him으로 바뀌었고. 아이고, 히스보스 saw him helping the workers. 그의 사장님이 일꾼들을 돕고 있는 중인 그를 보았었다고요. 그 다음에 봤다고요. 돕는 것을 볼 수는 없어. 그래서 5-3의 C고요. 그래서 동사의 형태가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뭔 얘기하고 싶냐. 내가 스탑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하긴 했어. 스탑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냐면요, 스탑의 뜻이 뭐 이런 뜻인데, 선생님 똑같은 뜻인 것 같은데 왜 두 개, 선생님이 이렇게 어떤 단어의 뜻을 쓸 때 이렇게 번호를 붙이는 건 서로 상관없는 뜻일 때 번호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hard에 여러 가지 뜻을 쓰면서 이렇게는 안 쓸 거야. 왜냐하면 열심이나 부지런이나 같은 뜻이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래놓고 뭐 힘든 이렇게는 안 하겠죠. 됐습니까? 얘 지우. 야, 얘는 어차피 같은 뜻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뜻을 써나가겠죠. 자, 스탑의 뜻은 그러면 둘 다 멈추다 라고 해놓고 왜 번호를 두 개 붙였냐. 얘 뜻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오케이, 이동을 멈추다 됐습니까? 자, 이거는 반대말이 고야. 이게 반대말은 고가 아니죠. 그쵸? 이건 반대말은 두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가 차이점인지 알겠습니까? 일단 똑같은 멈추다란 뜻인데 스탑이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다라고 그랬어. 됐습니까? 그래놓고 내가 뭐라 그랬냐면요, 스탑이 원트 같냐 인조이 같냐 얘기를 했어. 그때 스탑이 원트 같다 했더라 인조이 같다 그랬더라. 혹시 기억나십니까? 발꼬락 내 진혹한 사람. 엄마가 이런 얘기 했어. 아, 나중에 이제 다현이가 한 뭐 예를 들어서 한 20살 됐다 치자. 한 25살 됐다 치자. 25살 됐는데 시집도 안 가고 맨날 집에서 취직하겠다고 막 공부하고 있어. 그럼 엄마가 막 어떤 사람 사진, 남자 사진 들고 와갖고 야, 얘랑 한번 선 봐라 막 이러면서 얼굴이 졸라 못생겼어. 엄마, 이런 남자 어떻게 만나 막 이랬어. 근데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야, 그래도 돈 잘 번단다, 야, 야.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소문, 들리는 소문에 그 사람 발냄새가 너무너무 지독해갖고 죽을 것 같대요. 아, 내가 이 사람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발냄새는 엄청 지독하다는데, 야, 야, 그래도 돈은 많단다. 그러면 이제 뭐 하겠어?
만날까 말까? 만날까 말까 고민하기 시작하겠죠. 근데 만나고 싶겠어요? 만나기 싫겠지. 그래서 mind meeting him 하겠지. mind 뭐하다 싫어하다라는 뜻이 있죠. mind meeting him 할 거야. 그를 만나는 것을 싫어할 거야. 됐습니까? 근데 아 그래도 돈이 한 100억 정도 있다니까. consider meeting him 하겠지. 그치? consider 뭐하다? 고려하다. 그를 만날까 말까 고민해본대. consider meeting him 한대. 그래갖고 이제 아빠 양말 가지고 와갖고 냄새를 맡으면서 practice meeting him 한대. 어? 뭐 하는 거야? 만나는 것을 뭐 해보는 거야? 연습하는 거지.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러다가 이제 만나러 나갔어. 만나러 나갔더니 뭐 발냄새 뭐 참을만 하고 걔가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뭐 한 500만원짜리 백도 막 사주고 하니까 기분 좋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enjoy meeting him 하게 됐다고. 만나는 걸 즐기기 시작하게 됐어. 근데 친구들이 야 너 걔랑 사귄다며 그랬더니 deny meeting him 한다고. 만나는 것을 부인한대. 아니 나 안 만나거든. 뭐 이런 시리즈가 하나 있다 그랬어. 지금 얘기하는 게 뭐? 목적어로서 ing를 가지는 동사들의 시리즈였어. 그래서 enjoy는 doing이다. 뭐 이런 얘기하다가 이제 근데 그 발냄새가 너무 지독한 게 그냥 단순한 발냄새가 아니고 아주 몸에 안 좋은 어떤 물질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몸이 막 슬슬 아프기 시작해. 어?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밖에 없게 됐어. 우리 그만 헤어져 이러면서 stop meeting him 하게 됐대. 그래서 finish meeting him 하게 됐대. finish 동명사와 목적어, enjoy 동명사 목적어, practice 동명사 목적어 이거였어. 거기에 stop도 들어가. 그러니까 stop의 뜻이 뭐뭐 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라는 뜻일 때는 enjoy처럼 목적어로 doing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뭔 얘기했냐, 두 가지 문장을 보였어. 아빠지. 아빠. 'Dad stopped smoking'이면 이건 칭찬할 만한 일인 거지. 왜냐하면 얘가 뭐에 대한 대답으로서 왔다.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왔지. 그러니까 'Dad stopped smoking'은 아빠가 담배 피우는 것을 그만했다. 그만하게 됐다. 이게 담배 끊었다는 표현이란 말이야. 근데 dad start to smoke 하면 엄마가 막 옆에서 잔소리하죠. 또 휴게소 들리나 이러면서. 어? 이건 아빠가 뭐 한 거야? 이동을 멈춘 거야. 붕 차 타고 가다가 다 같이 온 가족이 차 타고 가다가 뭐 하기 위해서. 이거 명형부 해보면 뭐라 그랬더라?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자, 이거는 아빠가 차 타고 가다가 멈췄대. 휴게소. 그쵸? 아빠가 갑자기 야 다음 휴게소에 멈추자 그랬어. 그랬더니 엄마가 와! 와 또 멈출락 하는데 그랬더니 아 담배 한 대 필라고. 휴게소에 들르는 의도죠. 그쵸? 그래서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적용법인데 부사적용법 이유가 총 4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뭐? 담배 피기 위하여니까 얘는 뭐다? in order to smoke, so as to smoke고 얘는 목적어라고 할 수가 없어. 목적어는 what에 대한 대답이라고. 저 무엇을 더 이상 하지 않으시니 담배 피는 것을. 이거는 왜 잘 가다가 멈추셨니? 됐습니까? 자, 이 설명하는 이유는 얘가 to smoke로 오면 뭔 얘기가 되느냐. 만약에 이렇게 고쳤다 치자. 이것도 to stop 돼야 되고 여기도 to smoke가 돼야 되는데 내가 지시받았는데 뭐 하기 위하여 뭐 하라고 담배 한 대 피우기 위해서 가던 길을 잠깐 멈추라고 의사에 의해서 지시받았단 말이야. 의사가 야 담배 한 대 피우고 가자 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이상한 문장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형태를 바꿀 이유가 없어. 알겠습니까? I was made to stop smoking by the doctor.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목적어라고 쓰고 수동태 표현 중에서 뭐 수거라 했죠. 뭐뭐에 뭐 쉬운 거부터 해볼까? 뭐뭐에 관심을 가지다 be
interested in 뭐뭐에 놀라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수고로 외우셔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발음어 골라서 읽고 뜻. 'My parents were not satisfied with the result.' 해석하고 계시죠? 2번. 하키. 오케이. 얘는 1번인지 2번인지 좀 이따 물어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제인 was pleased with the show 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Cheese is made from milk.' 자, 여기는 얘 말고 원래 내가 난이도를 높이려 그러면 이거 말고 이걸 썼겠죠. 그쵸? 근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다 아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가 능동태로도 바꿔볼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능동태로 바꿔보라 그러고 내가 뭐를 관찰할 거냐 하면요. 오케이. 수학처럼 문법을 공부하고 있는지 아니면 의미도 생각하면서 문법을 공부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됐습니까? 자, 그나저나 플레잉 하키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이 플레잉은? 이 뭔데?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됐습니까? 하키 하는 것에 관심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원래 하키 하다를 하키 하는 것 되는 방법은 플레잉도 있고 투 플레이도 있죠. 투 플레이는 왜 안 되냐? 라고 누가 물어보면 뭐라 그럴래? 오케이. 나는 학교 간다. 그쵸? 오케이. 갑자기 얘기 왜 하냐? 얘랑 얘랑 분명히 다른 일을 하는 애야. 전혀 같은 애가 아니야. 선생님 똑같이 생겼는데요? 얘 이거 어떻게 똑같아? 얘는 뒤에 명사가 왔지. 얘는 뒤에 동사가 왔으니까 얘를 보고는 얘를 보고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거 뭐 네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딴 소리 안 해도 돼. 그냥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법적으로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 얘를 보고는 전치사의 to라 그래. 그럼 도대체 얘를 보고 왜 전치사라고 부르니? 라고 또 누가 또 짜증나게 또 물어보면 얘 쳐다보고 얘기하면 돼. 얘가 뭐니까? 명사니까. 전치사라는 말 자체가 앞전자에 놓을 치자라 그랬고 앞에 놓는 말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무엇의 앞에 놓는 말이니? 명사 앞에 놓는 말이다. 명사 앞에서 무슨 일 하는데 명사는 누구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얘들이 붙이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얘는 to 부정사라 하죠. 자, 그런데 자,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의미로 얘기하면 나는 하키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니까 의미로만 따지면 얘가 와도 상관없을 것 같고 얘가 와도 상관없을 것만 같아. 그런데 얘가 오면 안 되는 이유는 이게 이거 뭐라고 이거 무슨 사라고 부릅니까? 이거 이것도 전치사죠. 그렇죠? 얘를 쓰면 마치 전치사가 연달아 두 번 나오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원어민들은 드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한 문법을 정리한 게 뭐냐? 전치사의 목적으로서는 동사가 오고 싶으면 동명사의 형태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1번 문장에 뜨는 나의 부모님들이 뭐하지 않으셨답니까? 그렇죠. 만족하지 못했대죠. 무엇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다. 됐습니까? 그럼 좀 이따가 태를 바꿔볼 건데 태를 바꿔보라고 했을 때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냐? 그러면 좀 이따 태를 바꾸면 그 결과가 만족시키지 않았다를 해야 될 텐데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by 플러스 행위자가 생략된 게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원래 이런 얘기 해주면 안 되는데. 됐습니까?
그럼 2번 문장, 내가 관심 있는데 하키 하는 것에 관심 있대죠. 그럼 좀 이따 테를 바꾸면 하키 하는 것이 흥미를 느끼게 만든다, 나를, 이런 표현이 돼야 될 건데, 하키 하는 것이 흥미를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 표현이 가능합니까? 하키 하는 것이 흥미를, 그것이 흥미를 느끼게 만들어,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건데, 가능합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얘도 by 플러스 행위자가 행위할 게 아니고 이 자체가 by 대신 온 게 맞단 말이야. 그 다음에 제인은 그 쇼, 제인이 행복했다? 뭐에 그 쇼를 보고 되게 행복했대요. 기분 좋았대요. 그럼 얘를 테를 바꾸면 쇼가 기분 좋게 만들었다? 제인을. 인데 그런 표현이 가능합니까? 쇼가 제인 기분 좋게 만들었대죠. 그 다음 얘 테를 바꾸면 누가 뭐 했다? 우유가 만들었다? 치즈를. 이렇게 되겠죠?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얘가 어떻게 만들어? 얘가 무슨 사람이야? 그러니까 얘만 뭐 해달라고 해야 된다? 이걸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다? 이건 재료야, 재료. 이거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과가 부모님을, 나의 부모님을 만족시켜 드리지 못했다라는 능동태, 뭐야? 크게 돼 있네? 가보겠습니다. My parents were not satisfied with the result. 능동태 표현은? 결과가 만족시켜주지, 과거 시제에 만족시키지 못했다. 누구를? My parents를. 또 이런 거 없는 것도 눈에 신경 쓰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m interested in playing hockey의 능동태 보정은? 츠. 그래서 하키 하는 것이 관심 가지게 만든다. 누구를? 나를. Playing hockey interested me. 그 다음에 Jane was pleased with the show는 또 show. 쇼가 기분 좋게 만들어준다. 누구를? Jane을. 됐습니까? 하지만 얘는 people make cheese from milk야. 됐습니까? 얘는 재료라고, 재료. 행위자가 아니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알맞은 말을 넣어보랍니다. He. 오케이. 그는 뭐 했다? 무엇에? 그녀의 말에. Her words surprised him. 그녀의 말이 놀라게 만들었었다. 그를. 능동태. 계속해서 더. 오케이. 그래서 trees cover the mountain. They cover the mountain. 나무들이 덮고 있다. 산이 덮여 있다.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Tears filled her eyes. 눈물이 가득 채웠다. 그녀의 눈을. Her eyes were filled with tears. 눈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water park was crowded with people. 의 뜻은 그 워터파크가 있었다. 사람들로 붐볐다. 그래서 crowd는 명사는 군중, 동사는 붐비게 만, 붐벼진다? 예. 붐비게 만든 사람으로, 사람을, 그러니까 영어스럽게 해서 사람으로 가득 채워 넣다. 이런 뜻인 거야. 사람으로 가득 채워 넣다. 그러면 워터파크가 그걸 당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뭐, 붐비게 하다. 붐비게 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box is made of gold 의 뜻은 이 상자가 금으로 만들어진다에 from이 아니고 of를 썼어. 그 말은 딱 봐도 금으로 만들어진 건지 알겠다 모르겠다? 알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형태만 변했다는 얘기니까. 됐습니까? His name is known to all the people. 들에게 알려져 있다. All people know his name. 모든 사람들의 그의 이름을 알고 있다. Be known to. 뭐뭐로써 알려져 있다는 뭐였더라? Be known as.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restaurant. The restaurant is known for fresh food의 뜻은? 오케이. 그래서 눈노트 바꾸면 Fresh food knows the restaurant 하면 되겠죠? 그렇죠? 누가 다? 오케이. 신선한 음식이 그 식당을 아는 거죠? 신선한 음식 한테 물어봤더니 자, 내가 지금 뭔 얘기하고 싶다? 얘는 행위자가 맞다 그랬어. 하지만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왜 알려져 있는지에 대한 얘기라고요. 이건 by people이 생략됐다. 됐습니까? People know the restaurant. 왜? For fresh food. 사람들이 그 식당 안 돼요. 도대체 왜 하는데? 뭐 때문에? 신선한 음식 때문에 됐습니까? 얘는 행위자가 아니니까 이걸 그냥 능동태로 바꾸면 이상한 문장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의 부모님이 나를 걱정하신대요. 시제는 오케이. My parents are worried about me.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수고 Be worried about. 근데 요거 대신에 뭘 써도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worry의 뜻이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너는 어떤 종류의 취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니?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그녀의 선물에 실망했다. 네. He was disappointed at her present.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 틀렸죠? 뭐가 틀렸을까요? Is you? 네? What kind of hobby are you interested in?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대신에 뭐 된다고 했었냐면 My parents 시제가 뭐죠? 그래서 My parents worry about me도 된다 했었어요. My parents are worried about me. My parents worry about me. 이게 왜 된다고 얘기했냐면 일단 이 문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위에 문장. 왜 나의 부모님이 나를 걱정하신다는 표현이 My parents are worried about 이렇게 수동태냐. 자 지금 보면 부모님이 걱정하신다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표현된 겁니다. 나에 대해서는 about me인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이 자 우리 부모님이 걱정하시는데 나의 부모님이 이 행동을 한 거야 당한 거야
오케이. 수동태 표현됐는데? 당한 거죠.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이 걱정한다라는 표현을 worry라는 동작을 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그럼 worry 자체의 뜻이 뭐길래 이걸 수동태로 표현한 거지? 그렇죠. 걱정하게 하다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부모님이 걱정을 하게 만든 게 아니고 걱정하게 하는 걸 당한 거고 그 행동을 한 사람이 누구란 말이다? 나란 말인 거죠. 그래서 worry의 뜻이 무슨 뜻이 있다? 걱정하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다 했죠. 그런데 worry는 무슨 뜻도 있다고 했더라? 걱정하다라는 뜻도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my parents worry about me 해도 된다. 됐습니까? 이런 게 대부분의 동사가 다 이런 건 아니라 했을 때 몇 가지 특별한 동사들이 이렇다 했습니다. 바꾸다도 뭐고 바꾸이다도 뭐죠? 야, 채널 좀 바꿔봐. 야, 채널 좀 변경해봐. Change the channel 이러죠. Please change the channel. 그 다음에 계절이 바뀐다. The season is changed야. The season is changing이야. Jing. 바꾸다도 되고 바꾸다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수동태 이제 시험만 남았네요. 됐습니까? 수동태 비교구문 비교를 어디까지 했더라? 자, 포커스 52가 어쩌고저쩌고 원급 비교를 했냐? 자, 비교 표현 포커스 52 문제풀이 할 차례네요. 다음 빈칸에 비교급과 최상급을 쓰라 하면서 뭐 A냐 B냐 C냐 D냐 E냐 이런 얘기 했습니다. 톨, 톨러, 톨리스트 A였죠? 그 다음에 얘가 1로 끝났어. Large, larger, largest. Nice, nice, nicest. 이게 B였습니다. 이미 준비된 E가 있다. R이나 ST만 붙여라. 그 다음에 hot, hotter, hottest가 C였습니다. 얘가 자모자 끝부분에 세 글자를 봤더니 자음, 모음, 자음이더라. 됐습니까? 오케이. 뭐 끝부분만 하면 모자로 끝났다.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D는 Y로 끝나는데 A, E, I, O, U 빼고 다른 글자가 Y 앞에 있는 경우 그렇습니까? A, E, I, O, U는 모음이기 때문에 여기는 자음 플러스 Y 해야 되는데 모음 플러스 Y는 빼고 자음 플러스 Y인 경우에 뭐 Pretty, Prettier, Prettiest Lazy, Lazier, Lazest Diligent, More Diligent, Most Diligent 뭐 얘는 뭐 ER이나 EST 안 붙이네요. 그 다음에 3음절 이상이니 어쩌고 저쩌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1번 old 그렇죠. older, oldest죠. 그래서 얘는 A대로 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으로 갈게요. good, better, best 얘는 A, B, C, D, E 중에는 없고요. 불규칙 그 다음에 strong this or stronger strongest 그래서 A, B, C, D, E 중에 A죠. 그 다음에 dirtier dirtiest A, B, C, D, E 중에 D죠. 됐습니까? Y, 자음 플러스 Y A, E, I, O, U 아니죠. 그 다음에 얇은, 더 얇은, 가장 얇은, 날씬한, 더 날씬한, 가장 날씬한은 thin, thinner, thinnest. 아이고 thin, thinner, thinnest. 그래서 끝부분을 봤더니 뭐 자주 그래서 얘는 A, B, C, D, E 중에 C 맞나요? Hot, hotter, hottest 선생님 왔다 갔다 하기 귀찮아서
thin, thinner, thinnest. 모자로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모자 아직 잘 못 찾고 있어요. 모자 찾을 줄 알아야죠. 그 다음에 넓은, 더 넓은, 가장 넓은, wide, wider, widest. 그래서 얘는 준비된 이 B.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hotter, hottest. 그래서 얘 아까 thin, thinner, thinnest랑 똑같은 모자로 끝난 C. 그 다음에 나쁜, 더 나쁜, 최악의 bad, worse, worst. 얘는 불규칙. 그 다음에 어려운, 더 어려운, 가장 어려운, difficult, most difficult, more difficult, most difficult. 그래서 얘는 E. 그 다음 신나는, 더 신나는, 가장 신나는. 오케이. 그래서 more, most 쓰면 되는 E. 됐습니까? 자, 여기에 굿이라도 good, better, best일 거고 여기 뭐라도 better, best, 아, better, best죠? Well. 그렇죠. well이라도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겠어? 몇 번 문제 얘기하겠어? 이 중에 하나 또 얘기하겠죠? 6번이겠죠? bad, worse, worst이기도 하고 ill, worse, worst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badly도 그렇습니다. badly, worse, worst입니다. badly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그렇죠. 나쁘게 또는 심하게 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찌시죠? 어찌 나쁘게 어떤 나쁜 경용사 부사.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영어가 수학보다 더 쉽다고 생각한다 라는 표현은 math죠. E-A-S-I-E-R. easy가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얘는 아까 뭐였 D였나? 네. 뭐 이런 건 이제 안 따져도 알겠죠? 그 다음에 쌤은 우리 반에서 가장 뚱뚱한 학생이다? 쌤은 in my class. fat은 모자로 끝났죠? 아이고, 최상급. Sam is the fattest student in my class. 최상급 표현 뒤에는 뭐나 뭐가 온다 어디에서 또는 누구누구 둘 중에서 이런 게 온다고 얘기한 적 있죠. 어디에서 할 때는 in 플러스 단수명사 복수명사 단수명사 뭐뭐 둘 중에서 할 때는 전치사 뭐 쓰더라. 오케이. 뭐뭐 중에 하나 내 친구들 중 한 명 one of my friends 하겠죠. 그러면 뭐뭐 둘 중에서 할 때 쓰는 전치사는 뭐겠다. of 플러스 복수명사 최상급 뒤에 올 수 있는 두 가지 형태 어디에서 in my class 또는 뭐 모든 학생들 중에서 하고 싶으면 Sam is the fattest student of all students. 됐습니까? 내 친구들 중 한 명이 one of my friends면 뭐뭐 둘 중에서 할 때 쓰는 전치사는 of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은 이 가게에서 가장 예쁜 드레스다. 또 최상급 표현이네요. 그래서 in this shop. 그쵸? pretty 할 때 y로 끝났는데 i로 고치고 est. this is the prettiest dress. 또는 뭐 the most beautiful 한다고 해도 같은 의미 전달 되겠죠. 원급 표현이야? 비교급 표현이야? 최상급 표현이야? 그래서 또 뭐가 보인다? 만약에 모든 드레스들 중에서 하고 싶으면 of all dresses 라는 녀석이 뒤에 붙어 있겠죠. This is the prettiest dress in this shop. This is the prettiest dress of all dresses. 나이든 농부는 더 많은 땅을 갖기를 원했었다. 시제 과거니까.
The old man wanted to own more land. I want more. I want more. 이러고 돌아다녔단 말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죠. 자, 얘는 뭐의 비교급일 수도 있고 뭐의 비교급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뭐의 비교급으로 온 거죠? 그렇죠. 뭐 보고 대답한 거다? 랜드가 뜻이 땅인데 얘가 북 같다, 머니 같다? 머니 같죠. 셀 수 없는 명사. 만약에 랜드가 셀 수 있는 명사였으면 이거는 지금 출제자가 책을 잘못 만든 겁니다. 만약에 랜드가 셀 수 있는 명사였다면 뭐 랜즈라고 돼 있어야 돼요. 랜드는 땅이란 뜻이고 셀 수. 그래서 얘는 뭐 대신 왔다? 아니, 뭐의 비교급 대신 온 게 아니고 뭐의 비교급이다? 많은 땅이 머치 랜드란 말이야. 머치 머니가 많은 돈이듯이, 머치 타임이 많은 시간이, 머치 워러가 많은 물이듯이. 됐습니까? 머치의 비교급이다. 그 다음 톰은 케이트보다 현명하다. 그 다음에 그는 가장 빠른 달리기 선수다 라는 표현. 톰이 케이트보다 더 현명하면 wiser than Kate. 오케이. 그러면 이 표현은 이거랑 같은 얘기죠. 톰이 케이트보다 더 똑똑해. 케이트는 톰만큼 똑똑하진 않아. 케이트는 톰만큼 똑똑하지 않아. 톰이 더 똑똑해. 같은 얘기하는 거 맞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가장 빠른 달리기 선수다. He is okay. 무슨 급 표현? 최상급 표현은 뭐 좋아한다? 더. 내가 온 이유는 얘 때문이야. 명사. 하지만 최상급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나저나 케이트가 탐만큼 똑똑하지 않다. 탐이 더 똑똑하다. 만약에 케이트가 탐만큼 똑똑하다 라는 표현이면 지금 몇 과 하고 있죠? 합격 5과 하고 있죠? 5과 문법 했나요 혹시? 모르겠다. 지금 학교에서 하고 영어 시간에 하는 게 뭔데? 뭐 대화 막 해보래? 대화는 끝났으면 그럼 문법 했겠네. 5과 문법이 뭔지 한번 볼까요? 접속사 if랑 했네! Turandot is as cold as ice. Turandot는 얼음만큼 차갑다. 이거 배웠어 안 배웠어? 아직 안 배웠네? 수업 시간에 잘 안 듣습니까? 자, 케이트가 탑만큼 똑똑하다라는 표현이었으면 케이트 이거 왜 대문자 돼 있어? 현명하다겠네. 똑똑하다보다. 어쨌든 as Kate is as wise as one. 이거 이제 다음 시간부터 원래 해야 되는 건데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이제 좀 진도 내신 대비해야 될 것 같아서 수업은 정식으로 못 할 건데 지금 이제 어차피 뭐 이게 원급 비교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 문법은 아니야. 원급 비교는 as 사이에 원급을 넣어서 누구만큼 뭐뭐하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럼 Kate is as wise as Tom 하면 Kate는 Tom만큼 똑똑하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하면 케이트의 와이즈한 정도나 탐의 와이즈한 정도가 등호, 는 이라고 해서 읽어보고는 원급 비교, 누구만큼 뭐하다라는 표현이 원급 비교야. 근데 얘를 내가 하고 싶은 말처럼 이거 똑똑하지 않다 하고 싶은 말은 이 속에다 뭘 집어넣으란 말인 거야 지금. 이 표현으로 바꾸고 싶으면. 똑똑하다. 지금은 케이트는 탐만큼 현명하다인데
케이트는 탑만큼 현명하지 않다 하고 싶대. 그럼 이 속에다 뭘 집어넣으라는 얘기인 거야 지금. 그래 나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니? As wise as Tom 하면 되겠지? 그쵸?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다. 알겠습니까? 자, 선생님이 전에 비교라는 문법 파트를 시작하면서 뭔 얘기를 했었냐면, 비교 파트는 뭐 여러 가지 문법적 규칙 이런 것도 알아야 되지만 최종 목표는 똑같은 얘기를 하군데 A라는 방법도 있고 B라는 방법도 있고 C라는 방법도 있고 D라는 방법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익히는 게 최종 목표라 그랬어. 됐습니까? 그래서 요런 거 요거하고 탐이 케이트보다 더 현명해? 케이트는 탐만큼 현명하진 않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구요. 그 다음에 뭐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학교 수업 본문 5가 시작할 거니까 최소 다음 시간 오기 전까지 최소한 해야 될 건 뭐는 씹어 드시고 오셔야 된다? 그렇죠. 단어 시리즈 중에 뭐 영영하고 영영풀이 속 단어까지 다 알아 그러면 주식회사가 내가 목 졸라치기 이쁜다 이러면서 예, 이 학원 졸업하기만 졸업하라 이러면서 내가 위에서 화분 던져버린다 이럴 것 같으니까 요거는 마무리해 오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